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of breathing in. Hold tight, hold tight.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2008년도에 처음 그 CPT 시험을 봤고요. 초창기 때 이제 NEC 코리아와 이제 연관을 맺고 이런 서스펜션 교육이나 NEC 코리아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TRX로 교육을 시작했고 그에 대응해서 이 에어피 트레이너라는 장비를 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소그룹 트레이닝 할 때 아마도 조금 더 디테일한 코어 트레이닝, 고강도 트레이닝을 요것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담이라고 하고요. 퍼스널 트레이너로 한 약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수업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다양한 회원과 다양한 이제 뭔가 조합을 많이 해보면서 개인적인 노하우를 많이 좀 쌓았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시간에 걸쳐서 만족하셔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스펜션 트레이닝은 제일 기본적인 동작들, TRX 또는 에어핏으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전체 다 할 거예요. 자, 먼저 전체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 그리고 나머지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질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파트 1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사이즈, 바닥에서 한 220 정도, 2m 20cm 정도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하고 TRX는 한 180 정도 떨어져 있어야 요 기준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220에서 310 사이, 여기는 180에서 275 사이에서 묶을 수 있는 서스펜션 세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본인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할 때는 이런 사이즈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TRX의 그 장점을 좀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저스 탭이 있고 캠버클이 있어요. TRX는 2000년 초반부터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서스펜션 장비 중에 하나죠. 출장을 간다거나 할 때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용이성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길이를 쉽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여기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후크레이드 발걸이가 있어서 엎드려서 또는 누워서 그리고 손을 잡고 하는 그런 동작들의 그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어핏인데요. 에어핏의 장점은 지금 보면 여기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스프링의 역할은 뭐 자동차에서 쇼바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TRX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텐션의 느낌, 약간 타이트하고 트로 오는 느낌이고 운동할 때 훨씬 더 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안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TRX의 귀가 망가지겠죠.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 이 서스펜션 운동 자체가 코어 운동이잖아요. 코어를 계속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허리가 떨어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몸을 우리 플랭크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하던 만약에 매달린 상태 또는 엎드린 상태, 누운 상태가 되더라도 허리가 밑으로 엉덩이 뒤로 빠지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자세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텐션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이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로우를 한다거나 푸시를 한다거나 할 때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 동작이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적인 동작들을 할 때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서스펜션 그 운동 상태에서는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TRX에서 푸시 동작 그걸 할 때는 줄이 얼굴에 가까이 있어야 돼. 이 어깨 옆으로 오지 않게. 만약에 어깨 옆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팔이 쓸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에어핏 자체는 팔에 이렇게 걸려도 돼요. 지금 이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에 그렇게 쓸림이나 그런 것들이 적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몸에 기대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서스펜션 장비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동작을 용이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빨리빨리 내가 운동을 시키겠다. TRX가 여러분들이 티칭하기에 굉장히 좋은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에어핏은 보다 뭐 고강도 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디테일한 운동들을 가르칠 때는 에어핏이 좋은 장비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따가 TRX로 운동을 진행할 때 빠르게 변환시켜서 본인의 운동을 바로 다음 동작으로 빠르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TRX의 이 양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이 그립 상태를 한 손으로 바꾸려면, 물론 뭐 이렇게 잡아도 되죠. 하지만 이게 잡는 게 이제 좀 불편하죠. 그립을 하나로 바꾸는 싱글 핸들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집어넣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오른쪽이 왼쪽으로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거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원들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음에는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이냐. 운동 강도는 아까 무게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무게를 내가 올려서 이 그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운동하는 거를 그 강도를 어떻게 내가 지금 설정을 할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운동 자각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운동 자각도는 나의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척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노력을 인지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그냥 운동했을 때 힘든 정도의, 자, 보고 스케일은 6에서 20까지, 일반적인 숫자 1, 0부터 20까지의 숫자가 아니고 6에서 20까지의 숫자가 있고, 보면 6, 7 정도면 매우 쉽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18, 19, 20이면 운동을 거의 뭐 20까지 가면 운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느끼는 정도예요. 예, 게다가 이제 6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목표 심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120이다 그러면 목표 심박수 120, 120에 맞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120의 위치는 난 힘들기 전에 중강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시자한테 굉장히 맞춰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 조금 더 이 사람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도자 입장에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힘든데 계속 시키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 사람이 느낌에 맞게 이제 가는 거야. 초보자들이 처음 느꼈을 때 내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서스펜션 이 장비를 오늘 지금 프로그램이랑 배워서 이 운동 장비에 편하게 접근을 시켜서 디벨롭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오늘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가져가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어렵게 느껴버리면 이 운동은 그냥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발전하는 상황을 가져가야 계속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이론이니까.